지금 99% 정도 다 끝난 상태고 현재 이쪽으로 다 교행이 다 가능하게 그 교통 통제가 가능 그 이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장요. 현재 저희 사업부지에서 국도 29호선하고 국도 70호선하고 해서 저희 사업부지 내에서 주출입구는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요. 국도 29호선 입체교차로 부진출입로가 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산 IC까지 여기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그 요 단지 내 1차 준공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현재 지금 거의 다 이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뭐 차선 도색이나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의 조경 11개소에 대한 11개 공원에 대한 뭐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일반 외부 진입도로라든가 그 포장에 대한 차선 공사 부분이 그 전 공정이 다 지금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저희 그 사업단지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밑에는 지원시설하고 주거 현재 이쪽 부분이 이제 남 지원시설, 그다음 이쪽이 북 지원시설이고요. 이쪽이 이제 외부 쪽에 이제 주거 지원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사업 외 지구입니다. 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원형이 위에 120만 원. 예, 전체 저희 확정 지구가 이렇게 해서 120만 원입니다. 외곽 쪽으로 해서. 예. 그 밑에서 산은 그냥 일반 산업단지가 여기고요. 여기서 지금 고속도로 서양도로 여기고 서산IC에서 현재 지금 오늘 오신 길이 IC에 나오셔서 서울시로 타고 서산시에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프로에 들렸다 이렇게 오신 부분이 있다면 실제 국가지원 지방도 70%에 개설되면 현재 그 여기까지 돼 있고 사실 돼 있고 충남도에서 여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말까지 2014년까지 중동 예정 수도길이 있다면 여기 입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 교통량은 세안고속도로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2014년도면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타고다가 중간에 그 송해이라는 이렇게 지방도 타고 이렇게 다 그 지방도 타고 가기 때문에 교통 상당히 현재는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4차로가 이렇게 인정되면 2014년 초에 완공되어 이 산업단지는 접근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분 이면 도착해 지금 오신 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신 거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서산시 외곽도를 관통할 때 한 40분 정도 되는 게 10분이면 서산시까지 도착할 때 보통 여건은 상당히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바다 접근로는 그럼 섬자 있는데 후선 이렇게 고민되고 들어온 데고 바다 한국 그 한국입니까?